감정이 소용돌이 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고 지내왔는데 그 노래 처음 듣고 그랬어요.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금까지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선배님 김광 선배님 저한테는 네. 정말 커요 저한테는. 네. 뭐 서른쯤에라는 곡을 안 들었다면 아 그래도 그 전에 들었죠. 사랑했지만이라는 곡은 너무 유명하니까.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아 좋은 곡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 근데 서른쯤에를 듣고는 좀 약간 이게 막 이상한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. 이게 뭐지?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신선한 충격. 이게 뭐야?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?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?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걸 시작으로 저 혼자 이제 파기 시작했죠. 김광 선배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고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죠.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좀 약간 짝사랑처럼 많이 자료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. 라이브 하는 것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맨 처음이라고 따지면 이제 사실은 제가 그 김경호 선배님이 리메이크한 사랑했지만 때문에 왜냐면 저는 세대가 어쨌든 네, 제가 어리진 않지만 그때 처음 들은 음악은 사랑했지만이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건 서른쯤에라는 곡이 시작이었고 그 뒤로 여러 곡들을 좋아하게 됐죠. 제가 좀 데뷔가 불발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. 저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,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그냥 굉장히 평탄하게 음악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저기 되게 전전긍긍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럴 때 그 음악을 들었고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약간 좀 애늙은이 같은 성향이 있어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가 근데 그게 그 노래가 그렇게 와닿았어요. 와, 예. 네. 그래서 지금도 서른쯤에를 부르지만 그때 불렀을 때랑 매년 달라지고 또 들을 때마다 노래가 계속 다르게 들리고 그 김광석 선배님 음악에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. 네. 세월이 흘러도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요즘 차트처럼 내 마음속에 남는 곡들이 이렇게 바뀌죠. 더 와닿고 막 다 좋지만 계속 막 이렇게 바뀌어요. 아 이런 노래도 있었지 이런 노래도 있었지. 서른쯤에서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뭐 그 구절이 저는 네, 되게 와닿았어요.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. 그 다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네, 매일 이별하면서 살고 있구나. 근데 그런 표현들이 저한테는 되게 요즘 음악에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클래식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돌잖아요. 계속 옛날 것들이 옛날에 유행한 것들이 지금 다시 조금 아주 약간의 변화만 생겨서 옷도 그렇고 음악들도 그렇고 뭐 영화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술적인 것들은 계속 돌잖아요. 클래식을 기본으로.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클래식한데 멋있다. 촌스럽게 전혀 안 느껴지고 굉장히 멋있다. 요즘 음악에서 들을 수 없는 네, 가사였어요. 저한테는. 그게 저를 때렸어요. 되게. 마음을 되게 많이 때렸어요.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랫동안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김광석 선배님 음악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죠. 뽑기가 어렵긴 한데요. 정말 혼자 있을 때 즐겨 듣는 곡은 회귀라는 곡을 좀 즐겨 들어요. 가사가 되게 시적이고요. 날 것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. 특히 김광석 선배님
이 부르신 노래 중에도 들어보셔야 알 텐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. 그 이상한 또 감정이 드는,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기 힘든 끌림이 있는 곡이에요. 들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, 무슨 말인지. 회기라는 곡 되게 좋아하고, 제가 뭐 선배님 음악을 잘 못하고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이제 커버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못하겠다. 이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. 이건 못한다, 나는. 그런 생각이 드는 곡이에요. 그랜드 피아노 한대 김광석 선배님 목소리만 나오거든요.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. 되게 감정이 소용돌이 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고 지내왔는데 그 노래 처음 듣고 그랬어요. 뭐야 이거? 뭐지? 또 제가 알던 선배님이 아닌 것 같은 기분? 제 혼자서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. 와, 뭐야? 되게 또 행복했어요, 그래서. 네, 그 노래 많이 했었죠. 이제 그거는 20대 때 제가 처음 그때 막 접했는데 기타를 이제 막 연주를 하기 시작할 때였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듣고 따라 부르게 되고 하는데 사랑 노래잖아요. 근데 또 멋있는 거예요. 되게 클래식하고 요즘에는 좀 간단하고 직설적이고 이렇잖아요. 근데 그 고민하고 장면을 떠올리는 노래인 거예요. 그런 어떤 어린 나이에 나름 사랑을 해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도 또 떠오르고 하면서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원룸에 살고 있을 텐데 기다리던 새벽에 오면은 하얗게 밝아오는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. 막 이런 그런 가사가 아 진짜 이렇게 음악해야겠다. 계속 그런 생각을 되뇌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해요. 선배님 음악을 만약에 제가 커버를 할 때는 좀 달랐어요.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. 이상해요. 부를 때마다 저도 좀 이상해요. 약간 되게 딥해져요, 혼자서. 그래서 이게 앞에 누가 있고 없고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제 기타 줄이랑 그것만 떠올라요. 그 노래 안에 있는 노랫말들만 계속. 그 장면들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제가 살던 원룸 창문이 생각나고 막 그래요. 뭐 약간 저한테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정말 스승 같은 정말 정말 좋은 스승님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뭔가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가족만큼 가깝진 않지만 어렵네요. 아무튼 되게 정말 참 스승 같은 느낌이에요, 저한테는. 좀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 혼자서 안정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. 아,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을 많이 느껴요. 왜냐면 그런 책에서 제가 읽은 그 글에 그 김광 선배님이 쓴글 중에 어쩌면 내 노래 깊이는 그 무렵에 방황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. 책에서 저도 본 건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었고 어떤 좀 씁쓸함도 많이 느끼셨었고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방송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저는 그 책만 봐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. 진짜 만나게 되면은 궁금하고 조언을 얻고 싶고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져 보고 싶고 뭐그 따라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깝게 지내고 싶은 좋은 선생님 같은.